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핍박으로 다가왔을까요? 외형적인 핍박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핍박이었을까요? 누가 핍박을 가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핍박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유배당하는 사회가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안 받아주는 그런 일들도 편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혈연과 가족으로부터 종교와 신앙 때문에 배척을 받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핍박과 또 극한 상황이 오는 때는 우리에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시대를 살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장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련이 있던 시절에만 국한된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내면적인 모습들, 내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마리가 앞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구체적으로 꼭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당장 위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위태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들 혹은 그와 같은 경계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갇혀진 공간 안에다가 창을 내고 그리고 창문을 양쪽에서 열면 바깥의 공기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환기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핍박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환기를 자주 하죠. 아침마다 환기하고 저녁마다 환기하라. 제가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이 한국 가정들은 이 환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보면 장롱을 드러내면 곰팡이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화장실 욕실에도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옥 구조와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안온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들의 성품 탓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두 기류가 만날 때는 거기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해류와 해류가 만나는 곳에서 역시 그와 같은 경계선이 지어집니다. 전혀 다른 기류들이 만날 때 그곳에서 태풍의 눈이 형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은혜의 삶이 경계선이 지어질 때 그곳에서는 태풍과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태풍과 해일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치 내면으로부터 무언가 저항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인 핍박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서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불을 켜서 우리에다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어둠 속에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어둠이 환영합니까? 어둠들이 그 빛과 앞에 일제히 축제를 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과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옥죄어 들어갑니다. 어둠의 저항입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그 이전의 삶과 경계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우리에게 많은 폭풍우를 빚어냅니다. 전에는 겪지 않았어도 될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꼭 누가 와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내적인 시련들입니다. 때로 그것은 외적인 위해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시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위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세상의 법과 그리고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경계선이 그어진 것은 무엇으로 그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비포와 애프터를 구별하는 그 내적인 분명한 특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뭐가 왕노릇했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사멸하고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 가운데서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치의 선고를 받았다면 그 불치의 병과 그리고 그 세포와 그리고 그 병인은 우리 안에서 병의 주인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음식도, 어떤 활동도 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죽음의 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백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의 왕노릇함을 경험하고 이 영적인 전혀 새로운 전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눈에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란 너무나 값싸게 보였습니다. 그 은혜는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불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을 바겐세일 할 때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좋은 세상을, 그런 천년왕국을 바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설픈 신학과 사회과학의 초등 학문에 잠시 제가 길을 잃었을 적에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세상을 일궈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무 무능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너무 나약했습니다. 너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말은 좋은 말, 개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개신교의 뿌리인 종교개혁도 그래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분연히 일어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틀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그들을 결속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었고 그들의 행위를 단속했고 그들의 구별된 표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배척해야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곤란해야 되었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율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했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또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었고 판단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했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야고보와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경험한 것은 그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예수 믿는 가장 아니요?
자식들에게 좀 돈을 보일 수 없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면 좀 좋아? 애들 뭐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는 좀 머리에다가 손 얹고 좀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에이, 애들이 뭘 배워? 그 암흑의 그 집사, 남편 집사님 좀 보세요. 어떻게 하나. 말 못하고 있던 남편들이 그 대목에서 부활을 냅니다. 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나는 놀고 지내나? 그리고 말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그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는 그런 부류들 나는 딱 싫어. 그 사람 직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좋아 보이면 믿음 훌륭한 당신이 다 해, 다 해. 그런데 그 아빠가 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 믿는 사람이 꼴찌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여러분,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일, 그것이 믿음일 뿐입니다. 남편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 일,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수식어일 뿐입니다. 공부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본질은 어느새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이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는 자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결과물을 중요시합니다. 행위로 보여야지. 결과로 나타나야지.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풋이 있다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는 거지. 뿌리가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에 집중하지 않고 열매만 찾았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적이 되었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은혜가 값싼 것이 되고 율법이 다시 왕노릇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자들은 서로서로 상대방이 깨어지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철되려면 판단과 정죄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경향을 보일 때에 탄식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주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셨거늘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제가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율법과 정죄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자랑할 것 없는 자기 의 속에서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그 비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영 속에 비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귀중함을 내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아가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핍박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내 체면과 꿈과 포부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내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과 같고 내 지문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경험한 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자유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평판과 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높은 이름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밀알이 되심으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왜 살아요? 나를 사랑하라 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가장 위대한 소극적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게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상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외로움, 그 절대 고독과 그 버림받음, 그것은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다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축복은 그 저주로 가리우지 못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정관리하면서 은혜로운 모습을 지어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에게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나고 공고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지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언제라도 그 앞에서 죽으면 됩니다. 저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힘들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의아합니다. 정말요. 뭐가 힘들다는 건지 먹고 사는 게 그건 힘들지 않고 뭐가 힘들다는 건지 천차만별 사람들 대하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오해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뭐 등을 돌릴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각자의 사정을 얘기할 때 그거 맞춰주기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또 어떤 분은 한술 더 뜹니다. 목사님 설교를 쓰다 보면 그게 종종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의아합니다. 물론 제 내면에 구름이 끼면 조금 묻어나기는 하겠죠. 새벽 기도 때 고백하죠. 제 설교가 약간 우울해지면 제가 영적으로 힘든 줄 아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금방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면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회칠한 무덤처럼 마스크를 쓰고 하겠어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새벽에 엎드리면 언제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회개함에 이르는 애통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은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절망케 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삶에 이르는 병으로 인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겁니다.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목사라. 그래서 목사들은 서부활극을 좋아한다. 터미네이터나 그런 거 좋아한다. 막 슉슉슉 죽이는 거. 섬뜩하지 않아요?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은 예로 들면서 그랬어.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공을 치는데 장로님 얼굴이라 생각하고 했다. 그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배수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금세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사도의 이 갈라디아 6장의 고백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슨 흔적입니까? 죽은 흔적입니까? 무슨 흔적입니까?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힌 흔적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삶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찾아드는 그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원칙은 많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원칙은 너무나 간단하고 열매는 많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자랑이 없고 그러나 정죄함도 없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에는 자기 의로 인한 자랑이 있지만 그러나 정죄함이 따라옵니다. 은혜 안에는 충만하고 넘치는 생명의 약정이 있지만 율법 생활에는 부정적인 것과의 싸움밖에 없어요. 양심의 고소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지만 아담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법은 자신도 누구도 바꾸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는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랑의 예비하심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선한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기쁨을 아십니까? 진리에 이끄는 힘은 소리 없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통계와 확률,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연에 의해서 내키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는 자기 완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믿음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 정과 욕심과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라.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라. 그러나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그 죄에 대한 죽음의 진공에서 다시 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리라.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이길 법이 없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은혜의 왕노릇함을 맛보며 간증하게 되리라. 그 삶은 긍정에서 긍정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생명에서 또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는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탄식을 옆에다 밀어놓으십시오. 믿어도 낙심하기 마련이지. 여러분, 이 부정의 변증법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선한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추수의 들녘처럼 번져가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전의 삶에 대하여 죽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릴 때에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오고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과 같았고 하나님 아무래도 잘못한 것과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를 세우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전에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다면 지금은 죄의 권세가 그 은혜의 크심을 이기지 못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뒤돌아보는지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의 은혜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처럼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은혜의 왕노릇함 그 은혜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붙들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다시 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핍박하는 모든 일에도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멸시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